박상준 학생 마이크 켜진 거 아니에요? 박상준. 아, 이제 껐네. 자, 이제 9시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3장 슬라이드를 같이 띄워놓고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39명, 조금 늦은 사람도 좀 있긴 하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3장 우리 집합 배우다가 지난 시간에 PNF 푸느라고 한 시간을 꼴랑 다 저기 해왔고요. 자, 일단 몇 가지 집합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정의 3.3. 그러면 A하고 B, 그러니까 집합 A, B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같다. 라고 하는 말은 if and only if, 그래서 safe란 말은 if and only if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in A, 이렇게. 그리고 이면 A in B다. 이런 양방향으로 함축 관계가 있으면 모든 A에 대해서 되겠죠? 사실은 for A 점뭐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사실은.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B에 들어가 있고, 또 반대로,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또 A가 들어가 있고, 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의 3.4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집합 A, B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A가 subset EQ라고 할까요? 이거 부분 집합. 여러분들 subset EQ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이거를 뭐로 정의를 했자면 if and only if A가 집합 A에 들어 있으면 A subset EQ B라고 하는 거는 A가 B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A가 B의 부분 집합. 지금 subset EQ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의
3.4가 아니군요. 3.5. 그래서 정리 3.1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좀 풀어보겠는 잠깐 좀 스위치해서 정리. 우리가 카디널리티 이야기도 하고 벤 다이어그램도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죠? 서로 쏟아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서 이야기 좀 해보면. 했고 그 다음에 집합의 N3으로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정의 3.6에서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자면, 만약에 X가 U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할까요? A에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죠? 들어있지 않는 것만 모아놓은 거를 A집, 이어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7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A에 들어가 있고 O와 B에 들어가 있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로 A의 이제 컵 B 오늘 이제 교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A와 B의 교집합. 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3.9에 대해서 A 차집합 B죠. B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학생으로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Not X in B.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소라는 이야기 좀 했고요. A하고 B하고 겹치지 않으면 서로 소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네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해줬었죠.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정리 3.4 교재로 103페이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뭐 벤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이제 배웠는데, 벤다이어그램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정리 3.4 정리 3.4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정의는 definition인 거죠. 그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건 theorem이에요. theorem. 그래서 theorem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항상 참인 명제예요. 항상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를 가리킬 때 theorem, 정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4절에 나오는 정리는 이미 사실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A 컵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하고 같다가 첫 번째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대로
A하고 AU,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는 것, 컵.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네, 공집합이 되겠죠? Empty set. 공집합이 된다. 상식적으로 뭐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한번 우리가 그 각각의 연산들을 조건제시법과 그 명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본 걸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자면 X가 A하고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그런 원소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원소를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양방향 함축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A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A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A하고 B하고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에 들어가 있거나 B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들만 여기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X가 여기 요 합집합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 합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 양방향 함축이 된 이유는 데피니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는 함축 관계라기보다는 같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같다라고 함축 관계. 그래서 함축 관계를 쓴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긴 하네. 어떻게 보면은 명제니까 이렇게 우리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함축 관계를 교재에서는 썼었지만 정의에 의해서, 그죠? 집합 정의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X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잖아요. X가 A의 여집합. 그렇다는 이야기는 A의 여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X가 A의 여집합. 그렇다는 이야기는 X가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고 A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 정의 3.6에 의하여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3.6에 의하여 X가 전체 집합에 속해 있고 not X가 A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단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배 법칙인가요? 여러분들이 명제 시간에 명제할 때 배운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있었었죠? 이거 A가 B and C가 A와 B 하고 자 괄호를 A와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O와 X가 B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O와 X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어떻습니까? 요 이야기는 요 패턴에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A하고 B의 합집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나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X가 U에 들어가 있다. 라는 말은
정의 3.7에 의하여 3.7에 의하여 x라고 하는 게 a의 컵 u잖아요. 아이고 합집합인데 이게 전체 집합 u로도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거 요거하고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조금 헷갈리네. 기호를 제가 u를 이렇게 합집합 기호로 썼더니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a하고 u하고 예 합집합. 그리고 요건 어떻습니까?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x가 a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a에 들어가 있거나 a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할까? 요거를 두 번 적용한 거죠. 두 번 적용을 해서 x가 a에 그 다음에 요거 x가 a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a의 여집합인 거죠. 근데 조금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x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x가 a에 속하거나 a에 속하지 않거나 사실은 이게 전체 집합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하진 않았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 약간의 정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지금 사실은 바꾸고 싶은 게 교재에서 쓰고자 하는 의미인데 이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ot x가 in a가 이면 x는 u에 속한다. 이거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야기는 하지는 않은 겁니다. 됐죠? 됐나? 괄호가 왜 하나가 빠질까? 아, 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 하나 좀 스텝이 하나 설명되지 않은 스텝은 있고, 그죠? 여기 일단 스텝 하나 빠졌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운 집합의 상식에 의하면은 맞죠, 그죠? X가 A에 속하거나 A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x는 전체 집합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요 두 개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죠? 자 여기에 대한 게 하나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물음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a하고 합집합 u 전체 집합 u하고 합집합하면 이건 당연히 합집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a 합집합의 u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 u하고 같다. 이것도 사실은 말은 안 했는데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빠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a and a라고 하는 거는 a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x in u라고 유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가 a하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라고 하면 그 x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요 집합은 전체 집합하고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쭉 따라간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요 두 가지의 스텝을 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 정리라든지를 이야기했었으면 더 명확하게 했었겠죠.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명제 때도 강조한 거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요 스텝에 대해서 어쨌든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죠? 점프 스텝이 좀 있는 거는 확인됐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번에 A하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풀이도 다 있으니까 한번 연습 문제 다 있으니까 한번 풀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보고 싶다면 요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여집합 두 번 하면은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갔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좋겠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X에 속한 에 속하는 어떤 x. 요 x라고 하는 거는 저 우리가 지금 요 왼편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 중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원소 하나를 끄집어낸 거라는 게 아니라. 그죠? 왜냐면은 그 x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조건도 그렇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X를 지금 도입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걸 좀 봐야 되겠죠? 약속한 것 떼고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요거를 하나의 어떤 집합이라고 보면 그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죠? 어떤 집합. 물론 이제 A의 다시 또 A의 여집합이긴 한데 요걸 그냥 블랙박스로 보면 B라고 놓으면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 3.6을 한번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된 거는 아니다. 틸드, 물격표 같으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지금 놓은 거죠. 정의 3.6에 의해서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스텝이 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좀 스텝이 좀 있는데요. not x.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어떤 z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b라고 하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리라이팅을 할 수가 있자면 일단은 전체 집합에는 속해야 되겠죠. 전체 집합에는 속해야 될 것 같고 저 잘못 책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X가 A의 여집합인 거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3.6을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서 풀어 헤쳐보네요. 정의 3.6에 의해서 어디 부분을 이번에 하자면 여기 부분을 X가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X가 A에 포함된 건 아니다. Not로 해서 여기까지 풀어 헤쳤어요. 여기까지 헤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드모르강의 법칙을 쓰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드모르강의 법칙.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드모르강의 법칙이냐면 A and B라고 하는 게 not A or not B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괄호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날씨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어. 자, 요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로도 내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죠? 낮낮 비는 비를 두 번 부정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 거하고 같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왠지 분배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왠지 분배 법칙 A 뭐 이런 패턴 B, O와 C 하고 이거는 A and B 하고 O하고 A and C 이런 패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아 쪽에가 x in u and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죠? 이거 X가 U에 들어가 있다 하고 X가 U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런 법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Not A는 False인 거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False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떤 거 쓰면 될 것 같자면 어떤 뭐 이거하고 false하고 a하고 합집 아니 그 오, 논리 합을 해봐야 a로 다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어떻죠? 정의 요거 요거죠 요거 두 개 있으니까 정의 3.8에 3.8에 의하여 x라고 하는 거는 u와 전체 집합과 a를 a의 교집합이죠 이게 이거죠? A컵 B라고 하는 거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면 X가 A컵 B에도 속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X가 U에 속하고 X가 A에 속한다 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가 U하고 교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거 성립하는 거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증명을 한 거냐면 지금 A의 여집합을 두 번 한 게 A하고 같다라고 한 거를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여집합을 두 번 한 거에 속하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는 그런 X를 쭉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정확하게 정의한 스텝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는 점프를 했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있죠. 우리가 증명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전체 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하면 A 증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이미 증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진리 값 가지고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텝들, 증명 가능한 스텝들을 가지고 플러스를 좀 가미를 해서 그 X가 A에 반드시 속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반대로도 사실 증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도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 A의 여집합을 두 번 한 게
A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리 3.4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주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자, 일단 그렇게 봤고 나머지 뭐 2번과 4번 그 다음에 1번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풀어봤는데 나머지 하나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스텝을 사용했으면 그게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한번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런 연습들을 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예제 3.32도 있고요. 예제 3.32. 그 다음에 뭐 예제 3.3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제 3.34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예제 3.32를 보면 뭐를 증명하라 라고 돼 있자면 A컵 B, A하고 B의 교집합이 subset BQ, A의 부분 집합이고 이라는 걸 증명하고 이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A의 뭐 집합 B하고 같다. 요거 증명 요거 한번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제 3.2인데 아이고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명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A가 이거를 증명해라 요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하나로 하나의 명제인 것처럼 그냥 간략하게 썼는데 사실은 요 파트가 하나의 명제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하나의 명제인 거를 그냥 합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보는 수학적 기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x가 1과 10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죠? 1이 x보다 크거나 같고 and x가 10보다 작다. 요거 간략하게 쓴 거잖아, 그지?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교재에서 나온 설명대로 일단 요거 보이라는 거죠. 요거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정의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놓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A컵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그 거기 원소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에 속한 원소 X를 한번 좀 따져 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요거 요 정의에 의해서 그러한 x에 대해서는 요런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8 그래서 x가 a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b에 속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a에 속해 있고 x가 b에 속해 있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잖아요. A하고 B하고 참인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A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둘 다 참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거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A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A라는 집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컵 B에 속하는 X라고 하는 거는 속하는 그러한 X라고 하면 A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증명을 한 거냐면 요거 증명한 거죠. A하고 B하고의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
꼭 진부분 집합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속하는 원소라면 그 원소는 그 B에도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X가 여기에도 속한다라고 하면 A에도 속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켜볼까요? 두 번째로는 A가 subset BQ에 A에 A하고 B하고의 합집합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트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트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요거예요 사실은. 요거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주어진 사실 우리가 참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참인 사실을 그러면 우리 어떤 임의의 어떤 명제를 붙여가지고 논리 곡을 만들더라도 그걸 유도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A, O와 B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A가 참인 거 알고 있어. 따라서 B가 뭐 참이면은 뭐 더 뭐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겠지만 B가 그렇지 않아도 돼요. B가 거짓이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A가 참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참인 거 알고 있으면 A하고 어떠한 명제를 논리합으로 묶더라도 그 이 논리합 자체는 참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명제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A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C라고 할까? C하고 D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한 걸 D는 아무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데 D는 아무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잠깐 써볼게요. 좀 코멘트를 D는 어떤 임의의 명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참이어도 되고 뭐 사실은 거짓이어도 돼요. 사실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여기서 어떤 D를 선택을 하는 게 좋자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골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D를 이제 X인 B로 놓은 것임, 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뭐 X인 B만 D로 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거를 선택을 하면 별로 우리가 지금 우리 골이 지금 요거 증명하는 건데 그 골을 증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선택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선택을 하더라도 X인 A에서 함축 관계가 있긴 하는데 일단은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을 유도해내기 위한 거죠.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컵이죠. 컵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컵이 아니라 이거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죠. 요거였잖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증명하는 거잖아. 컵이 아니라 합집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합집합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 패턴에. 근데 합집합이 보니까 이렇게 논리합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 시점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정의 3.7인가요? 7에 의해서 x가 in a B 합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X가 A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X가 A와 B의 합집합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함축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subset EQ가
이렇게 함축 관계에 있는 거를 보이면 A하고 B하고의 부분 집합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이니까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계산 이제 3.2도, 32도 우리가 뭐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일일이 이제 뭐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까 전달이 될 정도는 이제 진행한 것 같고요. 예제 3.3도 있고, 그다음에 예제 3.4, 34도 있고, 이것도 좀 재밌는 문제긴 하네. 드모르 강의 법칙을 증명하는 3.5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합 법칙을 한번 좀 집합의 결합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 간의 뭐 분배 법칙을 한번 좀 또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거고. 집합의 이제 드모르간의 드모르간 법칙이죠. 또 한번 해보는 게 예제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예제 3.6도, 36도 여러분들의 좀 연습 문제 풀이해 보세요. 예제죠, 예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37번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드렸고, 38번은 좀 공용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39, 40, 41도 좀 재밌는 일단 됐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3.39, 3.40, 3.41, 그다음에 3.42, 3.42, 3.43에 관련 요 예제는 집합을 표현하는 문제예요. 집합을 비트 시퀀스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한번 하진 않을 텐데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집합을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설명은 좀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제 3.39를 보면 전체 집합 이유가 뭐라고 정의돼 있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임의의 집합이죠. 어떤 subset EQ U, 그러니까 U에 포함되는 집합 A 를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 를 예제 3.9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뭐 1, 3, 6, 7이다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비트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비트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0과 1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이거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지?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의 최소. 네, 지금 수업 중이에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정보 표현의 최소 정보 표현 방법. 비트죠? 0과 1.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비트를 10개를 나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표현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해봐라. 1, 3, 6, 7이죠. 그러면 1, 3, 6, 7이면은 원소가 들어있는 거는 1, 3, 6, 7이고 나머지 2, 4, 5, 뭐 8, 9, 10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1로 해요. 1. 첫 번째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비트, 열 비트 중에서 첫 번째 비트 자리를 1로 둔 거예요. 2는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니까 0 이렇게. 3은 포함돼 있어요. 1. 4 포함 안 돼 있죠? 0. 5 포함 안 돼 있죠? 0. 6 포함 돼 있죠? 1. 7 포함 돼 있죠? 1. 8, 9, 10 안 포함 돼 있죠? 0, 0, 0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비트에 해당 위치의 숫자가 포함 A에 원소이면 1로 그렇지 아니면 0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10비트입니다. 여기 10비트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좀 띄워놓을까? 이렇게? 조금 더 붙어있으면 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1 아이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면은 아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면 1로 2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0으로 3은 들어가 있으니까 1로 4, 5 안 들어가 있고 6, 7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로 하고 8, 9, 10 안 들어가 있으니까 0으로 하자. 이런 게 바로 요 표현 방법이에요. 자, 표현 방법 다 아시겠죠, 그죠?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거를 재밌는 거를 할 수가 있자면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을 뭐라고 해보자면 1, 2, 5, 6, 9? 5, 6, 9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 1, 0, 0, 1, 1, 7, 8, 9, 0 이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B하고 그럼 이제 뭐 어떤 재미난 일을 할 수가 있다면 A하고 예를 들어서 합집합을 해보자. 합집합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1, 2, 3, 5, 6, 7, 9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몇 개 안 되니까 눈으로 뭐 금방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비트 오와 비트 오와예요. 비트 오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다시 쓰냐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비트 오아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인 거예요. 자, 이거 두 개가 1이니까 더 1이 되겠네. 둘 중에 하나만 1이니까 요거는 1이고 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집합이 뭐예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 2, 3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는 안 들어가고 5, 6, 7 들어가죠. 5, 6, 7 들어가죠. 그 다음에 9 들어가야 되겠죠. 아홉 번째 거. 그래서 1, 2, 3, 5, 6, 7, 9. 1, 2, 3, 5, 6, 7, 9. 아, 합집합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합집합을 구할 때 비트 오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대로 교집합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커피 이렇게. 교집합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딱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 1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 1, 그 다음에 6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하고 6이 아마 A하고 B의 교집합이다 라고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이번에는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 엔드로 하면 돼. 비트 엔드로. 비트 엔드로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비트 엔드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둘 다 1일 때만 1인 거야. 그러니까 요 경우 둘 다 1일 때만 1인 거야. 어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요거 0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 다 알아겠죠? 아시겠죠? 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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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고 요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1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나타내는 집합이 뭘 나타냅니까? 첫 번째 거 1, 2, 1 들어가야 되죠. 1. 1 원서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 3, 4, 5, 6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6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A컷 B가 1,6이었는데 비트 엔드를 해서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요, 여집합 구하는 거 있죠? A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3, 6, 7이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1, 3, 6, 7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 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2 들어가야 될 것 같고, 4, 5 들어가야 될 것 같고, 7은 들어가 있고,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다고요. 그런데 A의 여집합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 B 패턴을 비트 뒤집기, 이걸 니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니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뒤집기예요. 뒤집기. 이렇게 뒤집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이렇게. 뒤집기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1을 0으로, 0을 1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0, 아이고. 0, 1, 0, 1, 1, 0, 0, 1, 1, 1. 이렇게. 네. 됐죠? 그럼 이게 나타나는 집합이 뭐예요, 이게? 이게 나타나는 집합이 뭐예요? 지금 2 들어가 있죠? 2, 3, 4, 5 들어가 있죠? 6, 7, 8, 9, 10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 4, 5, 8, 9, 10. 이렇게 비트 뒤집기로 A를 비트로 표현하고, 그 다음 비트 뒤집기로 표현했더니 그렇게 나온 비트 시퀀스의 결과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공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러면 공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이 공집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전체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전체 집합이겠지. 그렇죠? 자. 이야기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예제에서는 집합을 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제에서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집합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2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이 하나는
내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렇구나. 하나 빼먹었구나. 제가 하나 뭘 빼먹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표 3-1. 표 3-1. 집합의 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웠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역등법칙 나오고, 항등법칙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배법칙. 지금 써볼게요.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아이고. 분배법칙. 분배죠.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법칙들을 한번 좀 뭐 증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증명해봤던 방식으로 뭐 그런 내용도 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예, 하고 이제 3절 곱 집합과 멱 집합, 곱과 멱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곱집합과 멱집합의 새로운 내용이 나왔으니까 슬라이드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슬라이드로 전환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새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네.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학생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제 곱집합과 멱집합인데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집합은 집합 A와 B의 곱집합 product라고 부릅니다. 곱집합은 어떻게 정의를 하자면 아주 나이스하게 정의를 합니다. A에 속해 있는 A하고 A에 속해 있는 원소 하나 끄집어내고 B에 속해 있는 원소 끄집어내서 그걸 쌍으로 만드는 거예요. 쌍. A하고 B 쌍. 페어. 그러면 그게 바로 A 그런 원소들만 다 모아 놓은 게 A하고의 B하고의 곱집합이다. 프로덕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죠. 1과 2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A는 좀 재미가 없게 두 개의 원소가 같은 카디널리티가 같은 경우라서 조금 재미가 좀 덜한 것 같긴 하는데 B가 XY라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하고 B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은 안 보여주고 지금 했군요. 잠깐 좀 그러면 자, 이렇게 써놓은 거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곱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A하고 B는 A 한쪽은 집합 A에서 오고 한쪽 다른 원소는 집합 B에서 와서 그 속 작은 A하고 작은 B를 두 개를 이렇게 쌍으로 만든 거 그런 원소들만으로 포함된 집합.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집합이네. 다시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한다. 다시 슬라이드로 전환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 2, x, y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 x, 1, y, 2, x, 2, y 뭐 z가 하나 더 있다면 1, z, 2, z 까지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A하고 B의 곱집합이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뒤집을 수도 있겠죠? 뒤집으면 어떻게 됐어요? x, 1, x, 2, y, 1, y, 2 Z1, Z2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다를 것 같고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집합이 되겠네요. 뭐 자기 자신하고도 뭐 얼마든지 곱집합 만들 수 있죠. BB,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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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Y, X, Y, Y. 그래서 이제 X, Y 하고 Y, X는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소 다른 원소니까 다 늘어놓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막 어려운 걸 해버렸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나라고 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집합 예제 3.4를 보면 예제 3.47을 보면은 지금 A가 1, 2, 3, 4, 5이고 그 다음 B가 뭐 A, B, C다 라고 했을 때 A와 B의 곱집합의 기수 카디널리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셈이 되는데 기수라고 하는 거는 집합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집합의 크기면 사이즈라고 하지 왜 이렇게 영어도 좀 어려운 카디널리티라고 하냐. 그 이유는 집합이 유한 집합일 때는 크기, 사이즈라는 말이 매우 잘 어울리지만 우리가 집합이 무한 집합도 있는 거예요. 무한 집합. 그럼 무한 집합의 크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크기를 유한 집합이면은 뭐 크기가 100이다, 100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한 집합은 크기가 100이다, 1000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무한 집합들 간의 크기를 비교를 하기도 하고 무한 집합이 다 사이즈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한 집합에 대한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디널리티라는 어려운 용어를 도입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이제 더 쉬운 A하고 B의 곱집합의 크기가 뭐냐라고 하면 요게 다섯 개가 있죠. 요게 세 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곱하기 B의 카디널리티. 이거는 5죠? 5 곱하기 3. 그래서 15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3.48을 보면 또 어떤 재미난 베리에이션들이 있자면 A하고 공집합하고 곱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의 정의를 따져보면 됩니다. A에서 원소 하나 끄집어내고 B에서 원소 하나 끄집어내서 두 개를 쌍으로 만들어서 곱집합의 원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지, 여기. 여기 거짓이라고, 여기 거짓. 따라서 요 전체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이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mpty set이 된다. A 그래서 A 곱 B의 정의에 의하여 라고 따져보면 그런 것들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 3.5도 좀 재밌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곱집합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정리 3.5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컵이라는 거는 합집합에 가깝구나. 컵이니까 이렇게 반대인데 캡인데 캡. 모자 같은 거. 제가 컵을 다 캡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를 좀 했네요. 캡. 이런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네. 컵은 합집합이랑 모양이 비슷한 거지. 캡은 모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교집합 이렇게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하고 C하고의 교집합 캡이라는 용어로 교집합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핑으로 그 기호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텍스트
텍스트 편집기라서 이맥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A하고 C하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곱집합을 구하고 A하고 C하고 곱집합을 구해서 각각을 따로 구해가지고 교집합을 취한 거랑 B하고 C를 교집합을 해가지고 A하고 저기 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여봐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두 개가 쌍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 곱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이거라고 하자. 쌍인 건 알고 있잖아요. x 곱하기 y라고 하는 유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돼 있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정의 곱집합 정의죠. 곱집합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X가 A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and Y가 B 캡 C에 속하는 거 맞죠?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것도 B하고 C하고 교집합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문자로 써야죠. 집합이니까 원소를 지금 소문자로 쓰고 있고 보면 앞에 앞에 보면 요거 요거 교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A에 또 속하고 B에도 속한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요거는 B에 C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집합 정의인 거죠. 3.8인가? 잠깐만요. 곱집합의 정의가 3.11이었어요. 번호를 붙이십시다. 곱집합의 정의 3.11. 곱집합 정의 3.11.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겠죠. B에 속하고 and y에 c에 속하고. 이렇게 속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결합법칙을 써도 되는데 사실 이런 분배법칙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배법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P and Q and R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이거 우리가 그 전에 증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증명하라면은 뭐 못할 건 없는데 이렇게 이런 유형의 분배법칙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게 다른 경우에 대한 분배법칙은 생각을 해봤지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증명 안 했다는 뜻으로 제가 물음표를 지금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렇지만 참인 것도 알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Y인 B 이렇게 하나 묶이고 그 다음에 X A에 Y인 C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곱집합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 곱집합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를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겠죠. x, y가 a 플러스 b에 속한다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곱집합 정의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쪽을 x, y가 a와 c에 맞나? 그렇죠. 곱집합에 x, y가 속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냥 뭐 쓰면 되겠습니까? 교집합 점 있으면 되겠죠? 요게 요거 이거 이 xy가 지금 같잖아요. xy가 같잖아요. 같은 원소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교집합 정의에 의하여 정의 3.8에 의하여 x, y라고 하는 거는 a b cap a c에 속한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팟 요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죠? 사실은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만 증명했는데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집합 정의에 의해 요게 성립하면 교집합 정의에 의해서 요게 성립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곱집합을 이해하는데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의 3.5.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멱집합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멱집합 정의 3.12 멱집합 파워셋. 파워셋 붙이나 떨어지나 잘 모르겠는데 파워셋인데요. 파워셋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써요. px 주어 px pa 그럴까요? 어떤 주어진 집합 a에 대하여 멱집합 pa라고 하고 pa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A의 부분 집합이다 B가. 그러면 역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 P의 1,2 라고 하는 A가 지금 1,2인 거예요. 1,2 그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 1,2의 subset EQ 부분집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mpty set도 subset EQ 1,2죠? 그죠? 원 하나만 들어있는 것도 subset EQ 1이고 들어가 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subset EQ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과 2라고 하는 주어진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은 지금 4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4개. 그래서 따라서 P의 1,2는 일단 원소로 공집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워셋 아시겠나요? 파워셋.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공집합도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 예제를 한번 조금 몇 개 좀 풀어보는 게 멱집합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보세요.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멱집합을 구해봐라. 그럼 요거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부분집합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집합의 부분집합이 원소로 들어있었었어요. 따라서 그 공집합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원소란 이야기예요. 요거하고 두 개가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1만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1과 2라는 집합이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요 A라고 하는 집합은 상당히 조금 형식이 자유로워요. 왜 그렇냐면은 그 원소로 또 다른 집합이 되기도 하고 공집합이나 1과 2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기도 하고
일이라고 하는, 이건 집합은 아니죠. 일 자체는 집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합이 아닌 것과 집합인 것들이 지금 섞여 있는, 원소로 섞여 있는 그런 조금 비정형적인 원소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 조금 서로 다른 유형의 원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원, 집합의 예가 A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빈 것도 들어가 있고 공집합을 하나로 원소로 하는 집합도 A의 파워셋에 들어가, 몇 집합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하나만 들어가는 거, 1, 2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파이 콤마 1,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원소 취한 거죠. 그 다음에 파이하고 1, 2,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원소 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원소를 취한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원소를 다 취한 것들도 A의 파워셋, 역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요거.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공집합도 원소고,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도 B의 지금 원소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집합의 집합과 그냥 집합, 같은 유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금 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역집합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널리티,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가 따져보고 있잖아요, 그죠? 따져보고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를 따져봤을 때 PA, 즉 집합 A의 역집합의 기수 카디널리티는 A라고 하는 거의 기수로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예, 2승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원소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인 원소의 역집합의 기수는 2의, 요게 2니까, 요게 2니까 2의 2승. 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 개가 원소가 있다. 그러면은 3의 2승, 3 곱하기 3. 9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합 A의 역집합의 기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이제 10시 15분이 됐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용어들 주로 위주로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절 집합의 분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자, 이제 퇴실을 해도 좋습니다. 예. 중간고사 조금 고민을 해볼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세요. 중간고사 어떻게 치를지, 좀 초유의 온라인 지금 하느라고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지금 지침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좀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